아, 감독님, 저 이번에 휴대폰 하나 샀는데, 아, 요즘도 휴대폰 사면은 꼭 이런 걸 주네. 난 이런 거 되게 받기 싫은데 보세요. 나 이렇게 이런 걸 주는데 벌써 이거 저한 번도 안 썼거든요. 벌써 색깔이 벌써 이렇게 누래.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처음 사시게 되면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사은품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투명한 케이스일 겁니다. 아주 흔하디 흔한 케이스죠. 하지만 오래 쓰다 보면 이렇게 변색되고 굉장히 볼품없어집니다. 저 이거 지금 처음 쓰는 건데 벌써 색깔이 이렇게 누렇거든요. 거기에 워낙 가격도 저렴하게 나오다 보니까 퀄리티도 사실 기대하지 않게 되고요. 자, 이런 아쉬운 점을 깔끔하게 해결해주는 케이스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제품은 다이타 케이스입니다. 자, 일단 패키징 한번 살펴볼까요? 케이스 패키징은 굉장히 무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패키지가 무난하다는 말은 그만큼 제품 자체에 더 신경을 썼다는 말로 또 해석이 되는데요. 과연 이 다이타 케이스는 어떨까요? 자, 처음 이 케이스를 잡은 순간, 아, 이 제조사 사장님은 정말 재질 연구 및 조합에 엄청난 시간을 들이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투명 케이스에서 가장 많이 쓰는 재질이 뭔가요? 그렇습니다. 소위 TPU라고 하는 재질입니다. 자, 이 재질은 사실 케이스로 사용되는 재질로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흔하게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공이나 충격 흡수, 그리고 색상 등 여러 바리에이션이 가능한 재질입니다. 하지만 이게 투명한 버전에서는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 바로 그 특유의 변색이 문제입니다. 오래 쓰다 보면은 어느새 투명이 아니라 불투명한 탁한 색이 되어버립니다. 가격도 가격이다 보니까 보통은 그냥 쓰다 버리고 새로 사서 쓰시게 되죠. 이런 부분과 극한의 휴대폰 안정성을 위해 다이타 케이스는 무려 강화 유리 재질을 케이스 자체에 도입하는 획기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상품 페이지를 제가 잠시 살펴봤는데, 아, 이 제조사 사장님은 그동안 사용해오신 휴대폰 케이스의 경험을 토대로 직접 개발한 상품이라고 하시네요. 심지어 TPU 소재의 케이스의 색이 시간이 갈수록 왜 변하는지 그 이유도 알려주시는데, 이쯤 되면 이분이 이 케이스 개발에 미치셨던 게 분명합니다. 아, 그리고 이 케이스의 특징 중 하나가 이 카메라 부분인데요. 이 카메라 전면을 덮는 방식이 아닌 카메라 자체의 성능은 최대한 유지할 수 있게 이렇게 렌즈에 필름을 부착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 렌즈 보호 필름이 케이스를 사면 무료로 증정한다는 거, 그것도 강화 유리 소재가 말이죠. 사장님은 여기에 한술더 뜨셔서 액정 보호 필름도 그냥 주십니다. 그것도 강화 유리 필름으로요. 이렇게 전체적인 안정성은 이렇게 확보한 후에 케이스로서의 유연성은 더하기 위해서 TPU 재질은 이렇게 측면에 사용했지만 특수 코팅으로 TPU 재질 특유의 변색은 최대한 막았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쓰면서 느낀 건데, 전반적으로 버튼 조작감이 매우 좋아요. 특히나 저같이 손이 좀큰 사람들은 버튼이 너무 작거나 조밀하게 되어 있으면 이폰 오작동의 확률이 늘어가는데, 이 부분도 신경을 굉장히 잘 써주셔서 제작하셨어요. 현재 이 케이스는 15,900원에 판매 중이라고 하려는 찰나에, 제가 아까 리뷰 촬영 전에 확인해 보니까 가격을 내리셨네요. 그것도 3,000원이나 더. 배송비도 원래 공짜인데 이것도 또 공짜라고 하시는데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 그래서 저는 싼거 여러 개 쓰는 것보다 제대로 된것 하나 쓰자는 주의라서 이 가격이면 아주 아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실은 제가 자주 쓰는 브랜드 케이스보다도 가격이 또 월등하게 저렴하기도 해서 저는 앞으로도 이 주변 분들에게
휴대폰 케이스는 요 다이타 케이스로 진짜 많이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까지 너무 좋은 점만 말씀드렸다면 약간의 아쉬운 점도 빠지면 좀 섭섭하겠죠? 자, 우선 케이스의 로고가 조금 잘 보이게 붙어 있다는 점. 이게 사실 무슨 말이냐면은 좀 은근히 거슬릴 수 있거든요. 분명히 투명 케이스인데 뭔가 투명하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아, 물론 이미 재질이 너무 월등하게 좋은 케이스라서 이 부분은 조금 과감하게 로고를 더 최소화시켜서 조금 더 심플하게 갔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안드로이드 기종의 케이스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점인데 이 부분은 아마 수요가 생기면 곧 제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랜만에 리뷰라서 굉장히 어색하면서도 감사한 시간이었는데요. 다이타 휴대폰 케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폰이 더욱 예쁘고 안전하게 보호받는 기회를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고 신선한 제품들 소개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드무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랜만에 하니까는 막 혀가 꼬이네요. 맨날 연주 영상만 찍으니까는 말을 할 기회가 없어. 이런 아쉬운 점을 깔끔하게 해결해주는 케이스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거 다시 할게요. 가격도 가격이다 보니까 보통은 그냥 쓰다 버리고 새로 사서 쓰게... 아, 다시 할게요. 아, 이거 던지는 거 쉽지 않네.